겨울 농고 산행지로 유명한 태백산에 왔어요. 오늘 한파 경보가 떠서 지금 영하 26도인데 저희는 너무 추워서 최단 코스인 류일사 코스로 올라갔다 내려올 거예요. 그리고 오늘의 특별 게스트는 서울에서 오신 할머니와 할아버지예요. 한번 가볼게요. 화이팅! 화이팅! 오늘의 코스를 소개합니다. 주차는 류일사 탐방지원센터에 합니다. 초반 임도길을 올라 류일사 근처를 지나 등산로를 쭉 올라 장군봉 천재단을 찍고 온 길 그대로 원점에게 합니다. 류일사 탐방지원센터 주차장입니다. 매우 넓고 쾌적해요. 아이젠을 차고 등산을 시작합니다. 초반엔 류일사까지 1.8km 걷기 좋은 인도길이 이어집니다. 생각보다 너무 추워요. 안경에 김이 사려는데 발 얼어붙었어요. 엄마가 20년 전에 태백산에 등산 동호회를 하면서 여기 오셨을 때 썰매를 타고 내려가셨는데 지금 저기 썰매 금지라고 되어 있어요. 안녕. 안녕. 아, 야. 이쪽에 엄청나게 큰 주먹나무가 있어요. 이 주먹나무는 살아서 천년, 고사목이 되어서 천년을 산다고 해요. 우와, 진짜 크다. 지금 정말 많이 추워졌어요. 와, 정상부에 올라갈수록 바람이 차가워져요. 와, 등산보이 주먹나무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와. 주먹나무 1, 주먹나무 2. 와, 멋있다. 여기서부터 천재장까지 0.7km 남았어요.
산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장봉동이었어요. 산대단은 0.3km 더 가야 돼요. 산행 시작한 지 2시간 만에 태백산 정상 장봉봉에 왔어요. 장봉봉은 해발 1567m예요. 여기 얼음 상고다가 피어 있어요. 와, 진짜 춥긴 추운가 봐요. 이제 태백산 천재단에 도착했고, 천재단은 해발 1564m예요. 여기가 옛날부터 하늘에다 제사 지내던 천재단이야. 여기 우리도 하늘에다 제사 지내자. 기원해. 제가 4시간 동안 8km를 걸어서 겨울 최강 한파 속이 태백산에 다녀왔어요. 날씨가 아주 춥긴 했지만 그래도 능선부위 주먹나무 군락지와 정상의 조망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2023년 준영이와 함께한 첫 산행 태백산 전기를 받아 너무 좋았어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뿌잉뿌잉, 뿌잉뿌잉.